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그젯밤 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월주차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포경 역사를 보여주는 고래뼈가 울산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수장구에 방치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전 납품 비리 수사가 한수원 본사와 지역 원전 구매부서 간부 그리고 납품업체 임직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사의 의무 하도급 비율을 60%로 높이는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수요일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어제 오후부터 흐리고 비 내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기상대는 비가 그치면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때 아닌 밤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월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경재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남구 신정시장 앞 신정1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이 돗자리와 이불로 잠자리까지 마련하면서 마치 피난소를 방불케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밤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탐닫고 7시 돼야죠. 난 고쳐서 나오거든. 아침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야지. 밤새도록 누구 자다가. 이번 소동의 발단은 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한 달 7만 원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월 주차를 이달부터 57대에서 35대로 크게 줄이면서부터입니다. 갑자기 월 주차면이 줄어들자 주차권 확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전체 81면의 주차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간이 월 주차로 이용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차가 들어왔다 나왔다 순환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기 주차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차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가 도리어 시장 상권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고객과 상인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상인들은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구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옮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살 재산도 아니고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공영주차장 운영을 둘러싼 남구청과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이 때아닌 밤샘 소동을 불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의 고래 도시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고래뼈가 최근 몇 년 동안 울산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옛 장생포 고래 채장 앞바다에서 길이 5.3m, 둘레 80cm 크기의 참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뼈가 발견됐습니다. 상어포경 전성기 때 울산에서 대형고래를 포획했다는 증거로 지금까지 울산 인근에서 발견된 고래턱뼈 가운데 가장 커서 전시용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고래뼈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1년 넘게 고래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돼 기름이 새어나오는가 하면 아직까지 DNA 검사도 받지 않아 어떤 고래의 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장생포 초등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던 대형 고래 턱뼈 두 개 가운데 하나는 고래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돼 있고 다른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5년 전에 발굴한 혹등고래 뼈가 최근 고래박물관에 전시한 게 전부일 뿐 대부분의 고래 뼈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대표 고래 도시의 모습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서 발견된 고래뼈부터 관리하고 전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울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같은 비가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는 재해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울산도 빗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최대 상업지구인 포츠담 플라츠.
이곳에 내리는 비는 모두 건물 지붕에서 모아져 2만 6천 톤의 지하 빗물 탱크로 옮겨갑니다. 이 빗물은 건물의 화장실 용수등으로 사용하거나 빗물 호스와 운하로 옮겨져 물고기가 노리는 생태하천 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ehr gut. Berlin ist im Sommer eine sehr heiße Stadt und durch den See kühlt sich das Klima hier so ein bisschen ab. Es ist so 1 bis 2 Grad kühler. Außerdem sieht es sehr schön aus. Man hat nicht so dieses Großstadt-Flair. 상습 범람 지역인 울주군 청량초등학교 운동장 아래에도 18,000톤의 빗물 저장 탱크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같이 빗물을 재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집중호우 때 비의 방류량을 조절해 침수를 막는 시설입니다. 요 덕정 천양 배수장은 2008년도에 집중호우로 많은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울산에서 이 같은 시설을 갖춘 곳은 이곳 한 곳뿐이며 울산의 빗물 재활용률은 전국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홍수와 건천하 현상을 막기 위해 저류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고 더 나아가 모아둔 빗물을 중수도나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덮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는 조금 침투가 됐었는데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셈입니다. 시내 곳곳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고 하루 평균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울산도 비를 관리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이틀 만으로 그만큼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묘역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등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섭니다.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수원 본사와 지역 원전 구매부서 그리고 납품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울산의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본사 구매부서의 한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원전 간부가 여러 납품업체와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이 본사 간부도 많은 업체와 부품 구매 업무를 하면서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대상인 납품업체도 현재 10여 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검찰은 중간 수사 발표나 결과 발표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명우 시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산 아파트 건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특히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도 지난달 19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명품 녹색길인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이 어제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장 억새 탐방길로 총 길이 29.7km에 이릅니다. 선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m가 넘는 봉우리들 사이로 드럽게 펼쳐진 억새밭. 한 폭의 색바랜 수채화 속 천상의 길을 등산객들은 마치 신선처럼 거닙니다. 영남 알프스 7봉 가운데 5개 봉우리를 연결한 이 길이 하늘 억새길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봤을 때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억새가 양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사업인 하늘 억새길 조성에는 지난 1년 동안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5개 구간에 걸쳐 무려 29.7km의 정비를 마치고 드디어 하늘 억새길이 열렸습니다. 천미더 고지 5개를 연결한 하늘과 맞닿는 또 억새가 출렁이는 이런 길은 유일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더 빛나는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60만 평이 넘는 억새 군락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전국 최고의 생태 탐방로로서의 유명한 명소입니다. 울산시는 영남 알프스를 알리기 위해 알프스의 본고장 스위스는 물론
중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알프스란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 사업을 통해 종합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케이블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늘억새길의 준공은 영남 알프스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산악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만 사람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울산 대공원을 만든 사람들이란 말로 그야말로 울산 대공원의 숨은 주역들인데요. 지난 1995년 당시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과 심한구 울산시장 간의 약속에서 울산 대공원 조성이 시작됐지만 그 뒤에는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강혜기 과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 사육장 청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아픈 데는 없는지 100여 마리 동물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 뒤 최근 문을 연 앵무새 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했어요. 앵무새 훈련에서 어린이 체험까지 농장 개장 이후 7년째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시민들도 항상 불안하고 자연 뭐 동물원에 왔을 때 또 그런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 각종 국내 각종 전염병이 걸렸을 때 최고 신경 많이 씁니다. 퇴근길에 작년의 신사들이 335 공원으로 찾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공원 입안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SK에너지, 시공 관계자 등 울산 대공원을 만든 약칭 울만사 회원들입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매년 한 차례씩 만나 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삼짓돈으로 의자 교체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투여해보고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또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으면은 시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조언 또 일부 해주고. 이 호수에 심겨진 수초 하나하나에도 또 이 같은 목적의 선형 설정에도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했습니다. 당초 거대한 위락시설로 검토되던 대공원이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고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것도 이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울산 대공원 화이팅!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지역 건설 공사 현장의 지역 건설사의 의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비율을 현재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100억 원 초과 사업은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오늘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국립방재연구원 등 9개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인력채용 계획과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전 예정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이 신사업을 착공했거나 건축허가를 마쳤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울산에서는 18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날에는 울산 대공원과 대곡박물관, 중구 동원 등에서 어린이 문화행사와 도호부사 부임행차, 재현행사 등이 열립니다. 또 북구청 광장에서 쇠구리 축제가 오는 11일 열리고 중구 산전샘물축제와 울주군 외고산 온기축제는 24일과 25일 각각 시작됩니다. 서울마룻길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서남 호수공원 축구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인기 가수 장윤정의 사회로 박현빈과 현철, 태진아 등 20여 명의 인기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면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